거울아 고마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친구가 어디 놀러 가나 봐. 거울을 보고 있네. 나도 오늘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보고 왔는데. 근데 거울은 어떻게 내 얼굴을 비추는 거야? 그건 빛이 있기 때문이야. 빛은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요. 이것을 빛의 직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다시 튕겨져 나오는데 이것을 빛의 반사라고 해요.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물건이에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준비해요. 투명 원판, 기름종이, 원형통, 고정 스폰지, 거울지, 그리고 색깔 네임펜이 필요해요. 투명통 바닥에 기름종이를 깔아요. 거울지를 반으로 접어 테이프로 붙여요. 투명 필름을 내 마음대로 알록달록 색칠해요. 통에 거울지를 넣고 꾸민 필름을 올린 후 뚜껑을 닫아 완성해요. 스펀지 위에 투명통을 붙여요.
원리를 탐구해요. 완성된 작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알록달록 내가 입힌 색깔이 보여요. 빛의 반사. 거울지에 색이 비쳐 보이는 것은 거울면에서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빛의 반사란 빛이 똑바로 나아가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을 키워봐요.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 돋보기. 물체가 크게 보여요. 잠수함. 거울로 물 밖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도로 반사경. 굽은 도로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반사판.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밝게 잘 나오게 해줘요. 거울에 비친 아이의 모습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